강릉시 주문진읍 해안로 1851번 시스테이 펜션 앞에서 보는 금강산 바위입니다. 화면상은 이런데 쭉 옆에서 한번 볼게요. 저거 옆으로 한번 가볼까요? 멀리서 한번 봐야지. 비가 지금 잠깐 소강 상태라 펜션에서 잠깐 나왔어요. 저 멀리 떠 있는 배도 보이는데 클로즈업을 한번 해볼까? 아, 잘 안 보이네. 확 때문에. 아, 친구랑 힐링하러 어저께 와갖고 오징어가 금징어죠. 금징어 네 마리에 만 원씩 해놓은 거고 자연산 멍게 해갖고 그래 해서 잘 먹고 지금 오전 6시 조금 넘었는데 밤사이에도 밑에 지방에는 물폭탄이 떨어졌다고 하네요. 장마 기간에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비를 많이 쏟아붓고 있습니다. 지금 잠깐 여기 비가 잠깐 캐서 나와서 촬영하고 있습니다. 비가 와서 그런지 오늘은 평일이니까 한산해요. 파도도 좀 잔잔해졌네. 지금 많이 치지도 않고 새소리 들리고 오늘은 이제 오후에 넘어갈 겁니다. 내일부터는 또 일을 해야 돼서 어제 오후에 와갖고 힐링하러 왔어요. 바닷바다 좀 쐬자 해서 한번 삥 들어보고 바로 우리가 막 머물고 있는 시스템 펜션, 조그마한 펜션이에요. 아침으로 영상으로 이렇게 인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게요. 오늘도 안전하게 보내십시오. 이상 해안노아에서 금강산 바위 보면서 인사드렸습니다. 건강하세요.